가까이 가지 마시고 네. 네. 편하신 대로 앉으세요. 편하게 네. 네. 멀리서 오셨어요. 멀리서 네. 네. 보시고 불러주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새벽부터 출발을 하셔갖고 같이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편하게 앉으세요. 왜냐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서 불편해. 허리 아파. 안 그래도 허리 아픈데. 저기 성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강. 말하지 말고. 네, 강. 강. 어디 강이신가요? 진주강이요. 진주강이지. 예. 지금 몇 살이세요? 56살이요. 56세? 네. 개면 토끼띠? 네. 개면생? 아주 개면생. 네. 궁금한 게 어떤 게 궁금하신가? 엄마가 가신 지 두 달 됐는데. 아이고 상문 들어서 오셨네. 잘 가셨는지 보내드렸습니까? 아니 그럼 보내드려야지 엄마. 안 그러면 잘 못 가시고 꿈에 자꾸 나오셔. 그래? 응. 자꾸 느껴질 거야 옆에서 계신 거 같고. 교회 엄마 아빠가 교회 영 문제 이렇게 신자시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전혀 안 하니까. 근데 내 마음은 이제 항상 절 쪼개가지고 지금 여행은 안 되지만 마음 먹고 있어. 잘 가셨는가 우선 그거 보고 싶고. 보내드리는 걸 제대로 안 하면은 본인이 혼자서 극락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가는 길을 열어드려갖고 우리가 늘 보내드리는 게 진옥이 진진옥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상당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 걸 보낼 때는 지금 다 보시면은 엄마 꿈에도 많이 오실 거야. 이제 슬슬 많이들 나오실 거고 늘 보면은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보내드려야 돼. 잘 올라가지는 못하셔. 스스로가 가서 길을 닦고선 안전한 데 가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엄마. 그런 거는 교회를 다니는, 나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야. 아니, 이제 오빠가 참 이랬죠, 그냥. 근데 저도 이제, 1년 전만 해도 제가 신받은 지 1년 됐지만, 1년 전에만 해도 저도 집사였어요. 우리 부모님도 모태 기독교이기 때문에. 1년 전에요? 응. 아, 부모님. 아니, 아니, 제가 신받은 지가. 1년밖에 안 됐어. 아,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갑자기 신을 받고 버티다 신을 받았지만 기독교다 보다 이런 거는 그냥 인간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나 보면 순수한 우리나라 종교가 뭐하냐 그러면은 솔직히 무속밖에 없어요. 잘 보내드려야지. 저도 요번에 보내드렸거든요. 저희 엄마 돌아가신 지 7년 됐는데 이번에 보내드렸어요. 제가 신을 받으면서 보내드렸는데 확실히 틀립니다. 집안 자체가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하고 가신 분들이 갔다 오시면서 꿈에서 가시는 길에 제 꿈에 나오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뭐 작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는 거지만 요런 거는 한번 해서 보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극락 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셔갖고 좋은 길로 가셔서 또 나중에는 그분들이 도력을 쌓고 돌아오셔갖고 자손들을 또 돌봐주시는 거예요. 수호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보내드리는 게 나아요. 금전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힘들어 엄마. 그렇잖아. 응? 꼭 그거 아니어도 안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힘든데 내가 그거 부모 위해서 못 만드나? 이리저리 자손들은 핑계들만 된다는 얘기야. 결론은 당장에 눈앞에 거 내가 이거면은 다른 거 하는데 이거면 다른 거 하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항상 응어리는 져 있어. 그 응어린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내 부모님들 마지막이라도 대우를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뭐 여기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한 번 하시는 게 더 좋으신 겁니다. 다른 거? 그 문제 때문에 오신 거 엄마? 이제 그것도 물어보고 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힘드니까. 엄마 근데 지금 힘든 일은 엄마 자체가 못해. 응? 그러니까 왜 못하냐면 본인이 어디 가서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사람들하고 많이 심하게 섞이지 못한다는 얘기야. 왜? 저 사람들이 나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들이 나를 또 이상하게 보면 어쩌나, 이런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늘 나는 조심을 해. 그러다 보면 내 속을 드러내지를 않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속 드러내서 털어놓기 힘든 그런 친구들이 없다는 거 얼마, 엄마가. 그죠? 그러죠. 뭐 본인의 흉을 뭐 그런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니까 그러나 대외적인 사람들은 나 이런 것도 안 좋아 저런 거 안 좋아하면서 나의 단점을 말을 하면서 어? 사람들하고 굉장히 융합이 잘 되거든. 그거 그러면 어디가 적응을 금방 하거든. 그러나 엄마는 예전에 가졌던 것도 많았기 때문에 나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랬기 때문에 어디 가서 쉽게 그런 융화가 될 수가 없어. 그지? 그러죠. 말 못하지. 그지? 그리고 뭘 하면 제일 오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네네. 잠시만. 아, 예, 근데 제가 지금 점사 중이거든요. 한 30분 후에 전화 주시겠습니까? 네. 엄마,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뭐 배운 거 있어요? 아, 없어요. 없지? 응. 없다고 나와. 응. 엄마는 그냥 조용히 앉아갖고 얌전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된대. 어? 근데 큰 돈 없어. 응. 큰 돈 없는데 적은 돈으로 뭐를 꾸려가려고 한다는 거야. 적은 돈으로 내가 뭘 꾸려가? 그것도 여기저기서 솔직히 부탁해갖고 조금 끌어올 수는 있는 거야. 그런 돈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 엄마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엄마 뭘 할 수 있어? 마땅하게 엄마 가진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없잖아. 어? 조그맣게 엄마 그러면 엄마 음식은 할 거야. 음식? 식당은 아, 식당 아니야. 반찬 가게 하셔. 반찬 가게요? 조금씩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해서 뭔가 공양을 지어서 남들한테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시네. 반찬 가게가 됐든 식당은 엄마 운영 못해. 왜냐면 그것도 굉장히 막 대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지금 우울증이 좀 어느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거 지금 굉장히 피하거든. 그래. 별로
생활도 그렇고. 남한테 아쉬운 거 보여주기 싫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싫고 지금 그러잖아 엄마. 엄마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어. 근데 지금 어떠한 장사를 시작해도 엄마가 시작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러나 만약에 장사를 시작하게는 내년 중반기쯤 가가지고 엄마 장사 시작할 수 있는데 그때쯤은 문서 하나 잡을 수 있다고 하시네. 그 문서는 어떤 문서냐면 엄마가 뭐 가게를 내든 아니면 뭐 쇼핑몰을 운영을 하든 사람 안 만나는 걸로 해서 반찬 가게를 하든 뭐를 하든 사람한테 음식으로 지어서 만들어서 베푸는 공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음식을? 그래서 덕을 쌓아야 된대.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네. 노래방을 안 언니가 해보라 그래서. 엄마 노래방 운영하면 쫄딱 망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엄마 같은 사람은 거기 오는 사람도 감당을 못해. 술 먹고 난리치는 사람 감당 못하고 비유도 못 맞히고 그 난리치는 사람도 엄마 감당 못해요. 그 언니가 돈 대주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네. 아무리 돈을 대준다고 하더라도 그 노래방을 했다가 망하면 그건 빚 아닌가? 빚이죠. 그렇잖아. 그건 빚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1억을 빌릴 게 있다. 빌려준다. 돈을 대준다. 그러면 차라리 나는 그거보다는 조그맣게 일단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연습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가진 다음에 뭘 다른 걸 사업을 시작해. 덜커덕 노래만 그렇게 난다긴다 하는 사람도 못해. 웬만한 정말 이 깡이 없으면 못하는 게 노래방입니다. 그냥 사람들 와서 노래나 부르고 가는 게 다가 아니야. 요즘은 도우미들도 많이 다뤄야 돼. 그렇잖아요. 어? 그러게요. 그걸 엄마가 그 기가 눌린다는 얘기야. 엄마는 기가 세지가 않거든. 많이 참고 많이 배려하고 한단 말이야 남을. 일단 아이 내가 양보하지 이 마음이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강한 직업은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자신은 없는데 이제 언니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없는데 하라 그러면 그 언니는 할 수 있어. 그 언니는 또 다른 데 하고 있어. 그 사람은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그만한 배포가 되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런 쪽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만약에 음식 장사에서 공양해가지고 막 이런 걸 못한다. 뭐 자신이 없다. 내가 솜씨가 없다. 뭐 이런 거. 요즘은 구청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다 가르쳐줘.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이면 배워. 아, 또 그래요? 구민회관 같은 데 가면. 그래갖고 창업해요. 그런 걸로 해서.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남한테 빚을 안 지고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좀 알아보셔. 남들만 너무 듣지 말고 남 성공한 것만 보지 마시란 얘기야. 엄마한테는 정말이야 예쁘장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 그런 것도 괜찮고 예쁜 꽃을 키워서 남한테 선물을 해주는 꽃집도 괜찮아. 어? 아기자기한 걸 해야 된다는 얘기야. 큼직큼직한 건 엄마 안 돼요. 우리 할머니가 지금 갑자기 버럭하시는 거야 지금. 아 왜요? 어디 노래방이야? 아 그래요? 기생팔자도 아닌데. 그래요. 재물 손실까지 올래. 재물 손실까지 올래 그러시네. 더 이를래 그러시네. 말하기를 잘해. 그렇게 해서. 엄마 레벨에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하시란 얘기야. 우리 할머니 말씀은 그래요. 조금 더 우아하고 조금 더 고급진 걸로 가봐도 괜찮다. 이게 하고 싶은 것은 커피숍.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돈이 좀 많이 드니까. 노래방하고 더 비등비등해. 그래요. 딱 하고 싶은 것은 커피숍. 아기자기하게해서 조금만 뭐 플라워샵도 같이 하면서 거기서 커피도 좀 내려주고 또 거기에다가 좀 내면은 맛있는 거 왜 젓갈류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조금씩 해서 이렇게 같이 팔아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꽃으로 만드는 음식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엄마의 그림이 확 보여주시네.
뭔 말인지 알지? 부동산이나 부동산도 잘 괜찮은데 뭐 태양광 그런 쪽은 안 맞을까? 엄마 기가 안 돼. 엄마 기가 센 것 같아도 그 기가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머리싸움으로 들어 눕는데 누가 나 옆에서 도와줄 사람 배워갖고 부동산을 배워갖고 해보라고 또 그러지. 좋겠다. 지금 부동산 죽었잖아. 시대의 흐름을 타셔요. 할머니가 괜히 그런 거를 보여주시고 그런 걸 괜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본인한테 그런 게 할머니는 밀어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니 너는 이 길로 가야지만 길이 열리겠구나라고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간의 마음으로 자꾸 누가 이게 좋다. 그럼 그 인간 마음대로 하라 그런 거야. 왜 그 사람은 왜 부동산을 안 배우고 그럼 왜 그걸 하고 있었겠어? 다른 거를. 아니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하고 있어. 노래방 하는 사람은 노래방 해라 그러고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 하라 그러고 예, 어? 그래. 옷가게 하는 사람은 옷집 해보라 그러고 그러잖아. 예, 예. 그러나 그 세 가지가 나한테는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야. 예. 명심할게요. 예.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는 엄마 아버지 이거 가신 분들은 이걸 잘 닦아드려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야. 내 조상을 대우 안 하고서는 내가 자손이 잘 되길 바란다는 거는 말이 안 돼. 조상이 다 돌봐주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다 잘 되는 거고 조상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또 신들이 보호해주고 이 조상들이 이 부분 부모님들이 올라가셔갖고 도력 닦고 나서 위에 천신에 계신 분들한테 빌어요. 내 자손 좀 잘 봐주시라고. 그래갖고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서 길을 열어주시는 게 조상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야. 내가 부모한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내 부모 가는 길에도 내가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아? 저기 지금 뭐 할 상황은 별로 이렇게 아니지만 제가 여태까지 조상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저 엄마 아버지가 제세도 안 지내고 예, 교회 엄마 아버지가 교회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쪽으로는 전혀 제가 진짜 몰랐어요. 그래가 엄마가 집안이 언니 집안이 그래갖고 아마 탈도 많이 나고 그래갖고 제가 조금이라도 그때 이게 조상들 이제 아버지 이제 어머니까지 가셨잖아요. 이게 그분들 조금이라도 제가 성의 표시라도 이렇게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면 우리 조상님들 저한테 뭐 덕이 오든 안 오든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으니까 조상을. 근데 이제 이걸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니까 아 맞아 조상님이 컸구나. 근데 너무 뭐 이만큼도 나는 해준 것도 없고 기도 한 번도 못 해주고 밥 한 그릇도 못 떠줬으면서 내가 잘 살기를 바랬구나. 그 인제 그걸 인자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조상님들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액이 얼마 정도 진진옥이라 그래서 함께 같이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요. 같이 가시는 거 같이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해드리고 또 길을 내드려서 도량을 돈 다음에 길을 내드려서 금낙세계까지 또 마리공주라는 분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마리공주라는 분은 그 금낙을 인도해 주시고 금낙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주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장 세워서 이제 일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자들이 지금은 망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잖아 돌아가셨으니까 망자야. 이분들이 올바르게 극락까지 올라가셔갖고 올바르게 하늘나라로 가셔서 도력을 갖고 돌아오셔서 자손들한테 크게 내 고맙다 꼭 한번 인사해 좀 해드리고 싶어. 한 번은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뭐 두 번 세 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두 분을 함께 보내드리는 게 낫다는 얘기 엄마. 그 우리 애기들 좀 다 볼 수 있어요? 애기들 몇 살이에요? 이름? 아 이름 되면 안 돼요? 몇 살?
몇 살? 32살. 네? 네. 31살도 있고 또 26살도 있고. 또 있어? 고등학생 있고. 18살? 16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면 18이지. 그래요? 그래서 중학생이니까. 많으니까.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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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아들 보자고 네. 하나 봤어? 네. 아니 저 뭐 아들 키워서 힘들어서 아들 낳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생겨갖고. 아, 큰딸이 그래도 장년 노릇은 하네. 예, 네, 그래요. 하려고 노력하네. 지가 책임감으로. 아이고. 둘째 딸이 결혼했어요. 근데 애기가 아직 안 생기네요. 2년 됐는데. 그러니까 보내드리고 나면 들어올 거야. 네. 그럼 삼신 할미가 엮어주실 겁니다. 보내드리고 나면 들어올 거고. 아이고 요 아들 너무 요거 귀남이네. 귀남이야. 애교는 많아도 엄마 지밖에 몰라. 지밖에 몰라. 내가 그렇게 키운 것 같아. 맨날 막. 맨날 막둥아 막둥아 그랬구만. 막둥이. 누나도 얘를 그냥 아들 보듯이 보고. 얘는 얘가 미워 죽겠대. 얘하고 얘는 얘가 미워 죽겠는데도 꼼짝 없어. 엄마하고 큰 누나가 감싸고 두니까. 아, 그래요? 어. 아, 그치? 예, 어. 그래요. 둘째 딸은 둘째, 나는 내가 야무지게 나가니까 제일 야무져. 둘째가? 아. 야물딱져. 얘는 걱정 안 해도 돼. 얘는 지가 자, 지 학길 다 살 거야. 얘는. 근데 그건 잊어버려. 결혼하고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뭐 이건 나간 딸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집안이야. 남편 집안. 그치? 뭐 이쪽에 또 걱정 안 해도 돼. 지가 야무지게 다 골랐어. 문제는 큰딸하고 둘째 딸이야. 아니, 그게 셋째 딸. 맞지? 26살. 큰딸은 뭔가 자기 책임감이 막중해요. 막중해가지고. 남자를 책임지려고 안 해도 되는데. 남자를 골라도 너무 따져. 맞지요? 얘는 아니야. 이래서 이래, 얘는 이래서 이래, 지 마음 쪽으로 엄청 따진다는 얘기. 그래요. 차지가 않아, 성에. 안 갈라게. 성에 차지가 않아. 대시하는 남자가 있어. 있어요. 있는데, 너는 이게 나한테 부족하고, 너는 이게 나한테 부족해. 얘네들은 아닌 거야. 그러나, 눈에 안 차. 눈에 안 차. 32살이지, 잠깐만. 토끼띠 정년연생인가? 엄마네 집안에는 이거 하나만 풀면은 다 순순히 풀려나가. 걱정하지 마라. 막혀있잖아요. 그래서 딱 담이 하나. 응? 정년. 내년쯤에, 내후년, 2년 후. 2년 후쯤에는 뭐 하나 데리고 오겠다, 집으로. 그래요? 아예 남자 뭐 말도 꺼내도 못하게. 36살 아내만큼 결혼해라 그러고. 남자에 관심이 없다 그래. 35 아내는 하나 데리고 와. 관심이 생겨 급. 급. 급 생겨서 데리고 올 거고. 자기가 이게 봐주는 사람 중에서 있어요. 그 중에. 그 중에 하나 들어올 거고요. 막내딸 같은 경우에 뭐가 걱정이야 엄마? 직장? 막내딸? 막내딸이 근데 얘가 좀 우울증 있어? 아니요, 우울증은 없는데 그 애기 아나를 낳아갖고 지금 4살. 미혼? 근데 이혼했어. 그냥 직장 애기 유치원 맡기고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그 애기 때문에 좋은데 결혼도 못하게 생겼고 걱정돼. 걱정하지마. 좋은 남자 나올 거야. 26. 얘도 서른은 넘어야 돼. 서른 넘어? 얘도 서른은 넘어야지 임자가 온다. 아들은 미성년자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안 봐주고 싶어. 애들도 하지 마세요.
미성년자라서 18세. 지금은 지가 그냥 조금 공부에만 열중하고 지가 이제 내년에 대학 들어가는 거에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데도 지밖에 몰라. 조금 유놈이 그래요. 제일 문제는 저예요. 제가 엄마가 문제야. 제가 너무 힘든 삶을 지금 아이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들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마음을 잡아야 돼요. 엄마가 흔들려버리고 엄마가 우울증이 와 있어갖고 이것저것도 다 지금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지. 언제나 풀리고 언제나 풀어질라고. 아이고 팔 아파. 오른쪽을 왜 이렇게 오른쪽 팔이 갑자기 땡겨. 아 그래요? 아우고 팔이야. 누가 아픈 사람 있어 있죠? 혹시 그래. 부모님 중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뭐 아파서 가신 분 있어? 아우 팔이야. 아 저기 오른팔 엄마. 그래. 아우. 아우 팔이야. 오시잖아. 이렇게 지게 주시잖아. 부모님 거 꼭 풀어주세요. 그래요. 갑자기 어우. 이거는 하셔. 하셔야 돼. 꼭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꾸 오시는 게 그냥 이게 이 보살한테 하소연 하시는 거니까. 아니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 이거는 엄마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예, 그래요. 이거는 엄마 가지 말고 좀 오늘 뭐 시간 바쁘지 않잖아. 몇 시 차예요? 저기 어디야? 저기 충주 뭐 개인적인 일로 거기 한번 지금 들리려고. 전화로 하면 안 될까? 전화 주세요. 저거 가져가. 제가 문자 남겨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끝났다고 말씀해주세요. 수고하세요. 끝났습니다. 끝.